뻥이 기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엉이 기타 강준우입니다. 자, 오늘은 자 코드를 이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쉽게 우리 배울 수 있는 코드 C코드와 G코드, 이 두 가지 코드를 배워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코드를 배우고 이 C코드와 G코드를 가지고 칠 수 있는 곡도 배워보도록 할게요. 교재 내용들을 영상으로 다 업로드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구독해 주시고 언제든지 편할 때 찾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C코드, G코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3번 손가락으로, 3은 3번 손가락입니다. 3번 손가락으로 5번 줄에 3플랫, 3번 손가락으로, 자, 여기 5번 줄이죠. 6번, 5번 줄에 1, 2, 3플랫. 여기를 잡아라, 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는, 자, 2번 손가락으로 4번 줄에 2플랫을 잡아라, 입니다. 그리고 1은 1번 손가락으로 2번 줄에 1플랫을 잡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동그라미 있는 것은 이 1번 줄과 3번 줄 개방연을 올려주세요, 라는 거고요. X는 이 줄에 개방연을 올리면 안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번 줄 개방에 X 되어 있으니까 올리지 말고 5번 줄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한다면 C코드가 됩니다. 자, C코드 잡을 때 약간 유의하실 점은 자, 3번 손가락으로 잡는 5번 줄,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4번 줄을 잡는데 이 손가락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렇게 잘 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을 최대한 세워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세워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손가락 밑에 줄이 닿이지 않도록, 다른 줄이 닿이지 않도록 손가락에 신경 써서 잡으시면 됩니다. G코드, 오른쪽에 있는 G코드 한번 잡아볼게요. 자, G코드 똑같아요. 3번 손가락으로 6번 줄 3플랫을 누르고 2번 손가락으로 5번 줄 2플랫을 누르고 4번 손가락,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3플랫 이렇게 6줄 다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G코드는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돼요. 예, 뭐 잡는 모양은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잡아도 이렇게 잡아도 돼요. 오늘은 요 폼으로 잡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코드 체인지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C코드를 일단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G코드. 자, 요 두 가지 코드를 코드 체인지를 연습해 볼 것인데 어떻게 할 거냐. 자, C 세 번 치고, 일단, 하나, 둘, 셋. 세 번 쳤어요. 그 다음 G코드 잡고, 천천히 잡고. 자, 요거를 계속 반복할 텐데, 이 손가락을 한 번에 다 가면 참 좋겠지만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한 번에 가면 좋겠어. 좀 더 쉽게 C 잡고 손가락 하나씩 이거 1번 손가락과 4번 손가락 일단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2번, 3번만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3번 손가락 올라가고 2번 올라가고, 그렇죠. 3번 내려가고 2번 내려가고 3번 올라가고 2번 올라가고, 그렇죠. 둘, 셋. 하나, 둘, 셋. C죠. 3번 올라가고 2번 G죠. C, G.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C에서 G 연습할 때 일단 1번, 4번 손가락은 연습 일단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2, 3번만 잡으신 후에 C 모양으로 3번 치고 그 다음에 G로 넘어갈 때 3번 손가락만 한 줄 올라가는 거예요. 6번 줄로. 그래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2번 손가락 천천히 둘, 셋. 그렇죠. 다시 G에서 C 갈 때도 3번만 내려가고 하나, 그렇죠. 차근차근 계단처럼. 네. 하나, C, G. 그렇죠. C, G. C, G.
네, 이런 식으로 한 손가락씩 위로 올라가는 연습을 일단 먼저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된다 그러면 2번, 3번 손가락 한 번에, 그렇죠, 어차피 이게 C고 이게 G코드니까요. 얘만 움직이는 걸 해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고 2, 3번 천천히, 둘, 그렇죠. 2, 3번 손가락 다시 밑으로 C 올라가고 G, 그렇죠. 밑으로 C. 자, 1번, 4번 손가락 안 잡습니다. 2, 3번만 지금 연습 중이에요. G. 다시 2, 3번 밑으로 C. G.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연습이 잘 된다 그러면, 자, C 코드를 전체적으로 다 잡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이렇게 연습할 텐데, 여기서 C. 2, 3번 올라가고, 새끼손가락을 좀 천천히 잡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해볼게요. C에서 2, 3, 2번, 3번 올라가고 새끼손가락 1번 줄 잡. 그렇죠. 2, 3번 먼저 내려가고 1번 줄 천천히. 그렇죠. 우리 보면 C코드와 G코드가 요거 올라가, 그 2, 3번이 올라가면 새끼손가락 이렇게 잡고, C, G코드 잡을 때는 새끼손가락, C코드 잡은 1번 손가락이잖아요. 그래서 이 1번과 4번을 좀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C, G, 그렇죠. 다시 2, 3번 내려가고 1번, 그렇죠.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2, 3번 올라가고 새끼손가락 4플랫, 그렇죠. 2, 3번, 1번 손가락, 새끼손가락 한번 줄, 새끼손가락 1번 줄 3플랫, 3번 내려가고 1번 손가락 2번 줄 1플랫, 그렇죠. 이런 식으로 따로 천천히 천천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빨리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해도 연습이 충분하니까. 그래서 오, 조금 잘 된다 싶으면 마지막으로 쉬고 한 번에, 번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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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C, G. 네. 이런 식으로 C와 G 코드의 코드 체인지를 연습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연습이 조금 잘 되시면 이제 이 다음 강좌인 클레멘타인 곡 연습으로 넘어가서, 거기는 C코드와 G코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C와 G코드로 곡을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녕.